청소년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방법으로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교생 380여 명이 빼곡히 들어선 강당.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자신의 꿈을 발표합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하고 1년 전부터 요리를 배우는 서요셉 군은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자신감을 더 북돋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저희 꿈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꿈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춘기 방황으로 퇴학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 미래를 생각해 본 적도 없던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말하고 친구들의 응원도 받으며 희망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많은 응원을 해줘서 저에게 더 힘이 날수 있었던. 3년 전 학교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시작된 나의 꿈 발표 대회. 잊고 있던 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우수 발표자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우리 지역 후배들이 정말 좋은 꿈을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신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당당히 밝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꿈을 이루는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